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2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추석 연휴의 첫날 아침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은 크지 않은 폭으로 상승하며 만 1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들 하락세 보이면서 약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지지부진한 시장 분위기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실게요. 전일 대비 0.52% 상승한 10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보시면 최고점인 1480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장중한때 9880달러까지 하락했고요. 큰 상승이나 하락폭 없이 박스권에서 거래 이어가다가 다시 1100달러 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가치 2,594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70%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보시면 테더와 모네로를 제외한 상위권 암호화폐들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아래로 범위 넓혀보아도 비슷한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코인베네가 1위, 엘뱅크가 2위, BKEX가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거래소들 대부분 거래량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24시간 거래량 3%가량 늘려나가면서 어제보다 상승한 5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역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동반 하락세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 현재 1.07% 상승한 1,209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0.26%가량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가 1,211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진리카 0.49%, 무비블록 2.87% 등 강세 보이고 있지만 역시 대부분 하락 쪽으로 치우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지표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6월 포물선 랠리가 종전 최고치였던 것을 재시험하지 못한 이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분명히 하락세에 잠겨 있으면서 중요 지표들이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며칠 안에 추가적인 하락세를 예고하는 암호화폐 분석가들에 따르면 그러한 하락세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패턴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데요. 2018년과 유사한 하향의 삼각형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분석가들이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대칭 삼각형 또는 황소 깃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는 많은 중요한 지표들이 하향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개념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패턴 자체와 상관없이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상대 강도 지수인 3D RSI와 기타 주요 지표들이 하향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상대 강도 지수는 가격 움직임에 따른 매수나 매도의 강도를 측정하며 50 이하로 떨어지는 지표는 약세 신호입니다. 지표는 추세의 변화나 지속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분석가들이 가격 목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패턴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삼각형 안에 갇혀 있다면 목표는 7,500달러에서 5,800달러까지 낮아질 것인데요. 그렇게 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대칭 삼각형은 깨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속 패턴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높은 상승세로의 전환을 암시하고 암호화폐 자산이 역대 최고가인 2만 달러를 다시 테스트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패턴이 결국 깨지는 황소 깃발일 경우 같은 높이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횡보 장세가 최근 몇 주간 지속되면서 곰세력이 시장을 주도하는 분위기인데요. 하락세의 지속 여부와 관련된 여러 견해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 90위인 GXC 운영사가 횡령 등 불법 혐의로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의 ICO 스타트업인 GX체인의 사무실이 현지 경찰에 의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X체인의 운영사인 항저우 춘신 데이터 혁신이 횡령과 이용자 정보 불법 거래 등의 혐의로 항저우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디어에 따르면 조사 혐의에 블록체인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투자자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GX씨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GX씨는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26%대 하락한 약 $0.56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투자회사인 프리미티브 벤처스의 공동설립자 더비와는 폐쇄된 사무실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고 GX체인이 중국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최근 불거진 암호화폐 사기를 목표로 한 법집행기관의 단속과 달리 GX체인은 중국에서 가장 합법적인 암호화폐 업체 중 하나로 여겨졌다고 밝혔습니다. GX체인은 중국 3대 메인체인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한국어 웹페이지를 개설해 국내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 바 있습니다. 바이낸스와 후오비, 빗썸 등 다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GX체인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트맥스가 베테랑 법률 고문을 고용했다는 소식입니다. 대규모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비트맥스가 데릭 고벨을 그룹의 법률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거래소는 블로그를 통해 데릭은 광범위한 법률과 기업 거버넌스 경험으로 오늘날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발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비트맥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7월 전해지면서 급락과 함께 자금 이탈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규제 이슈로 인해 미국 시민들은 현재 비트맥스를 거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맥스는 9월 27일에 분기별 암호화폐 선물을 출시할 것을 확인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법률 조사의 영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벡트 선물 출시가 예고돼 있듯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 파생상품 시장의 경쟁은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독주가 이어졌었지만 규제 문제와 경쟁으로 인해 새로운 면모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비트맥스의 시도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과 연관된 또 다른 소식인데요. 시드CX가 기관 대상 파생상품 거래결산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시드CX가 양방향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결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시드CX의 자회사인 제로에씨가 주축이 돼 진행되는데요. 기관들은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해 선물 계약과 유사한 선도 거래 결산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를 통해 비트코인 선도 거래 결산 기능을 지원하고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결산 지원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시드CX는 올해 초 암호화폐 현물거래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선도거래 서비스 관련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잭스를 인수함으로써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립 멤버인 조셉 루빈이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연맹 하이퍼레저의 관리위원회 일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조셉 루빈은 이더리움의 창립 멤버이자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컨센시스의 창업자로 지난 7월에는 미국 뉴욕주 디지털 화폐 연구를 위한 TF팀 멤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컨센시스는 기업급 블록체인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을 탐색하기 위해 그룹의 일부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퍼레저는 현재 금융과 은행, IoT, 공급망, 제조, 기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270개가 넘는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이퍼레저의 전무이사인 브라이언 벨렌도르프는 더 많은 기술과 구성원들이 함께 일할수록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위해 집단적인 기반을 강하게 다질 수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시면요. 2019년 9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현재 0.67% 상승한 1127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의 첫날 아침입니다. 연휴 동안에도 계속해서 가격 움직임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고생했던 만큼 연휴 때만큼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좋은 소식 들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